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총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첫 선대위 회의를 가졌고 야당은 내홍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여당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여당은 오늘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선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상황실이 가동되기 시작한 가운데 머지않아 상주 대변인단 등 선거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은 범죄 세력의 연대라면서 국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책선거, 클린선거, 미래지향 선거라는 3대 선거 합의안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강북을 지역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낙마한 서울 강북을 지역에 대해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경선 방식 등을 확정짓는 회의에 들어갑니다. 전국 권리당원 70%에 지역 권리당원 30%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 100% 선거입니다. 경선 탈락 후 강북읍에 다시 도전장을 낸 박용진 의원은 오늘 오전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선 김부겸 전 총리 등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기 화성과 평택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막말을 둘러싼 논란이 공천 취소와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은 출렁이며 각 당 모두 이곳에 힘을 쏟고 있는데, 패널 네 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동국대 초빙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먼저 민주당 소식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강북을 지역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구로 선정된 이곳에 박용진 의원은 바보스러울지라도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뭐 한 차례 탈락한 뒤에도 결국은 재도전하겠다 이렇게 어젯밤 밝힌 거예요. 뭐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2의 바보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알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본인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나는 룰을 지켰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나를 자르고 했지만 결국 나는 끝까지 뭐 이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예전에 이제 정말 바보 노무현을 할 만큼 본인이 당선이 확실했던 종로를 떠나서 부산에 가서 결국 떨어지면서, 그리고 멋있는 패배를 했던 그 노무현의 신화가 광주에서 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죠.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했지만, 지금은 박용진이 절대 공천받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박용진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이런 어떤 주류의 어떤 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버텨내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자산,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예. 저는 대래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략 경선의 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 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 당원 단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입니다. 이런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바로잡히지 않고 경선이 치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저 박용진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서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현종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이기기 힘들다. 이게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30% 감산. 이 강북을 3자 경선에서 이미 받았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에서도 30%를 또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할 경우에도 똑같은 퍼센티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이거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그렇죠. 이제 박용진 의원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인 경선 때도 30%. 그렇죠. 그다음에 결선 때도 30%. 그리고 나서 결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심 기각돼서 새롭게 전략 경선이 되는 그 차원에서 30%를 받는다면 이게 난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당내에서 전략 공간이나 최고에서 생각하는 바는 경선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경선이다. 그렇죠. 경선이다. 이게 새롭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선이고 그 지역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평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동일 출마를 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인물들과의 경쟁에서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걸 다 안고 말씀한 대로 바보처럼 도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7대 3으로 해서 전국 당원들을 비율을 높여서 어찌 보면 예전에 서대문 갑도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죠. 우상호 의원이 이건 아니다. 예. 왜 서대문 갑에 후보를 뽑으면서 왜 전국 권리당원의 70%를 넣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적용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이 강북을에 가서 도전을 할 때 아무래도 이 박용진 의원이 30%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도전자들한테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같은 룰 세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친명이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으로 전해지는데 박 의원은 이 경선 조건이 친명 후보에게 지금 유리하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대해서만 뽑는데 왜 전국 권리당원 70%를 적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또 안 되는 거고 예. 전남 구례 곡성에서도 그 경선 당 공천받았던 후보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되니까 바로 차점작을 승계했어요. 예, 예. 그리고 서대문갑에서도 청년 그 오디션 할 때 3위 후보가 탈락하니까 4위 후보를 올려서 최종 결선에서 4위 후보가 또 당선됐어요.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너무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고 규정에 맞춰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결국 운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고 또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사실은 뭐 지금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도 출마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또 전략 배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말하자면 박용진에 대해서 원래 우리 법에서도 이중 처벌은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중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에 걸쳐가지고 말하자면 페널티 준다는 거는 그러한 지금 사실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친명 후보가 당선된다 한던들 이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매번 같은 룰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겠고 이건 삼중 처벌이다 뭐 이런 다른 의견도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아무래도 높아 보이는 이 전국의 권리당원 투표가 70% 반영되는 부분이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죠. 들어보시죠. 물론 뭐 또 낙선 대신 경쟁에서 진 박용진 후보 훌륭한 민주당의 인재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위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가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없지다. 그리고 경선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천 자체의 경선이 매듭지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듭지어진 상황에서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 절차로 넘어가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전략 공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의 뭐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점자를 올리거나 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는가? 물론 전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당원당규상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고 그렇다면 경선을 한번 경선과 결선까지 해서 이 지역에서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 사후적으로 좀
좀 문제제기가 크게 나오면서 낙마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그 절차는 일단 일단락이 됐다.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이 경선 과정에서 뭔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거나 한다면 그렇다면 이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예. 지금은 완전히 새로 이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는 거는 이제 뭐 논리상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당에서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박용진 의원이 뭔가 비명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예. 의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하위 10%에 이 선정이 됐을 때 본인이 먼저 이걸 공표하기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네. 당에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이제 박용진 의원과 관련한 정무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긴 있지만 이미 후보를 선출하기 시작했고 모으면서 그 다시 전략 경선을 하는 그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예. 그걸 되돌리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절차는 시작됐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좀 정면 충돌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1등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2등을 올리지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예.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 보면요. 금메달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물이라든지 증등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은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메달 딴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승전 올라가면 그 전에 받았던 옐로 카드는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국제 룰이에요. 네. 자 근데 왜 국제 룰이 그만큼 국제 룰이라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편적 상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룰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을까? 그는 뭐냐면 결국은 박용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감점이나 이걸 통해서 예.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 개딸로는 안 되니까 전국 개딸로 지금 사실은 박용진을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개인적 의견이지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예. 지금 지역 개딸로는 도저히 이제 박용진을 자칫하면 지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에 있는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예. 떨어뜨리게. 그게 이제 서대문가 하면서 증명이 됐거든요. 왜? 4등 하는 사람이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이 무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저는 상식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권리당원 70%를 넣는다. 이게 지금 이현종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네. 민주당 내 논란은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발언을 놓고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야 한다. 이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틀어막혀서 못 살겠는데.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집시다. 이게 무슨 무서워 살겠어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혹시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욕 많이 하십시오. 막 무릎 뜯어도 내가 뭘 안 그러잖아요. 무릎 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 아니 뭐 임금욕도 하는데. 자, 이 발언은 주권자에 대한 비판은 엄격하게 따져야 되지만 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발언 이후 반발의 목소리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와 강한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말이 그 통상적으로 일반론에서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권력자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다 하더라도 네. 국민인 주인이 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 후보가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예. 뭐 꼭 종교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예. 비유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본인은 불교,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가 예.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노무현의 정신에 대해서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역겹다.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했던 후보가
보조시 민주당의 수출직 공직자로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그냥 넘어갔을 때는 당 내에서의 지지층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겁니다. 예. 이건 중도층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르냐 그리고 이게 민주당 닮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원론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또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래도 여기에서 또 흔들리면 예. 누구 하나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 그대로 가자 이거 그렇죠.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해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굉장히 존경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없는 후보가 민주당 공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낸다 이거는 그냥 소나기 패가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거 발언을 책임지는 모습들도 예.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일단 당내 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좀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양문석 후보도 일단 어제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이 칼럼니스트 이게 그 칼럼으로 쓴 내용 중에 이제 문제가 된 그랬죠. 발언들이 나온 부분이라서 당시에 내가 그 잘못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노무현 정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들었던 그 기치와 관련해서 예. 그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일각에서는 당연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네.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선을 그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환경운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러니까 환경이란 건 대단히 이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퇴직한 대통령으로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하는 부분은 다소 좀 단순한 조치 아니냐, 접근법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오늘 입장을 낸 거고 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마침 오늘 양문석 후보와 총선 후보자 대회장에서 만났습니다. 다소 날선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영상 보고 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좀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새로운 게 더 나오면 우리도 보호 못 한다. 이 취재 기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선후 관계가 이렇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먼저 김부겸 총리에게 다가가서 저한테 워낙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네. 김부겸 위원장이 앞서 들은 내용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대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화가 난 게 아니죠. 네, 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런 후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민주당사에 가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이른바 존영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우리가 공천자를 공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우리가 공천합니다. 그런데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가 그 당의 간판을 걸고 나온다? 예. 이건 우려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사과했을지라도 앞으로 이런 다른 말로 양문석 다섯 번째 버전, 여섯 번째 버전, 일곱 번째 버전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짜지도 못할 때 후보가 예. 사퇴할 수도 없을 때 그 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는 단순히 이게 지도부가 화가 났다, 선대위가 화 났다의 문제가 예. 아니라 내가 당의 정체성에 부합한 후보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의 이 같은 얘기들이 어쩌면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좀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논란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이 정봉주 전 의원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논란이 되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예.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정면 돌파할 거다. 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정신을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물러섬이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좀 거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좀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입장 표명을 바꿀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만히 두면 예.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네요. 나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민주당 내에 아주 단단한 지지층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깨지는 순간, 이게 한순간입니다. D-24일 남았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집토끼를 먼저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국민의힘 보면 도태 후보가 지금 왜 공천 취소가 됐냐면 5.18 정신에 대해서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국민의힘 강령이에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둘 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데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후보는 줄 수 없다라는 결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논리라면 우리도 우리 지지층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이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후보를 뒀다가는 결국에 또 비교가 되고 결국에는 당내에서의 예. 집토끼도 놓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은 정면 돌파지만 좀 며칠 안에 좀 입당 표현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하고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사실 친문 핵심 의원들이죠.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친문 대 친명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가 예. 사실 뭐 이런 노무현 대통령 칼럼 이것만 문제된다면 또 뭐 논의하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보여줬던 언행과 행태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남 통영이 원래 지역구였습니다. 예. 거기서 뭐 출마도 하기도 했어요. 경남 지사도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전해철 의원한테 수박을 잡으러 가겠다, 깨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을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당직 정지 3개월도 받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사실은 이제 이 사실 당에 있는 비명계를 향해서 사실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벌레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고 수정하지 않았어요. 추가 보도가 네.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이 이게 문제 있냐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논란이 있으니까 어제 하루 동안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과한다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고 좀 전에 김부겸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만나갖고도 본인이 뭐 적극적인 사과 의지보다는 저는 본인의 소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비하 뭐 그건 뭐 당내 문제겠지만 예. 그런 것도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원칙에 맞는 것인지 뭐 이 논란은 아마 같이 안고 가더라도 저는 예. 뭐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 같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선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온 뒤에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싫다고 조국이 뜨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득본 것은 조국밖에 없는 실제 속마음의 관심은 방탄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관심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200석 과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속셈과 본색이 자신들의 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인데 오늘 첫 선대위를 가진 것은 현재 수도권 위기론과도 직결돼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후보들은 물론 당 지도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당 지도부라든가 선거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모든 기구들이 예. 여기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지표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 아닙니까? 선거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구도가 좀 정권 심판론이냐 거야 심판론이 있더라도 선거가 가까이 오면 양쪽 지지층이 중도를 포함해서 점점점 수렴해지는 게 그게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래 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2월까지는 조금 훨씬 앞서 나간다는 그런 공천 잡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게 없어서 앞서 나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가 뚜렷하거든요. 규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전부 이 세 분 다 수도권 후보들입니다. 예. 경기, 서울, 인천에 이제 각각 적을 두고 있는 후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조국 신당이 불러왔던 효과, 조국 혁신당이 예. 불러왔던 효과가 오히려 조국 신당을 주목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자면은 정권 심판론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고 당내 내용으로 말하자면은 그 좀
침잠시켰던 이 부분들을 다시 촉발시킨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는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럼 여당이 어느 정도 수도권 120석 이상 넘는 이 의석수에서 최소한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예. 전략으로 선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회해야 될지 이제 구체성을 띈 이제 아마 강론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기의식은 지금 충분히 예. 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발언을 좀 보면요. 국민의 일상 문제를 파고들어서 정책 면에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 이 정책이랑 좀 네. 민생 이런 걸 좀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거기에 방점을 맞춰야죠. 원희룡 선대위원장이 이재명이 온 뒤에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온 뒤에 민생이 실종된 게 맞죠. 민주당의 집권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민주당한테 돌립니까? 발목 잡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렇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민생이 이렇게 예. 좋지 않고 물가가 고공행진에 전 경제 성장률은 1%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책임이 어떻게 야당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여당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왜 민주당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권이 과연 여야 공이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교체 투표하려고 하냐. 80% 가까이가요. 이 검찰 독재 정부를 조기 종식하는 데 공감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정치인을 지지하는 한다는 응답은 5%도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의 의견인데 이 같은 위기감 속에 국민의힘은 어제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앞서 공천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할 만큼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이게 말 한마디예요. 그 역대 이제 선거를 보면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통편 시절에 정동영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부터 쭉 거슬러 올라오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설화 하나로 30석씩 날아갑니다. 지금 접정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석에서 80석 정도 되는데요. 5% 10% 내에서 승부가 가려지는 저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예. 이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두고 당에서 가게 되면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입참마속 하는 것이죠. 예. 아픈 마음을 앞두고. 예를 들면 이제 장해찬 후보가 물론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하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청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말한 대로 1호 청년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를 공천 취소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있어서 국민의힘은 막말 이 부분은 뭐 전혀 말하자면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예. 강력 의지 같습니다. 네, 이게 불과 어제였는데 장해찬 후보는 본인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공천 취소 과정에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을까요? 글쎄 뭐 대통령실이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기는 힘든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마 이 좀 이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발언이라는 게 20대 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동안 뭐 간혹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공천 취소까지 갈 만큼의 그런 중대한 이야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회의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수도권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뭐 수도권이 크게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면 뭐 저는 이런 조치까지 안 갔지만 그런 안 갔기 때문에 뭔가 또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장해찬 전 후보가 좀 희생이 됐다 이런 예.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아마 그동안 이제 장해찬 이 후보가 특히 뭐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옹호하고 이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이 한 후보가 이제 낙마하니까 아마 예. 대통령실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또 이게 당은 당대로 이제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떤 당과 어떤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이 방어를 하고 했던 예. 사람들이 과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지층 내부에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장해찬 후보도 본인 스스로 지금 이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국민의힘 내 잇따르는 공천 취소에 대해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드립시다. 총선은 막말꾼과 부패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하다. 뭐 아무리 친윤 후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현재 수도권 위기론 등을 생각을 하면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기가 불거지고 더 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막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굉장히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입니다. 모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그런 경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러 지금 선거 기간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안 오면은 예. 이걸 해명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렇죠. 국민들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을 소구하는 데는 막말이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 위험 요인입니다. 뉴스는 또 쏟아지고요.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빠른 말을 손절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민주당의 저런 모습과 비견되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에서는 저는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네, 앞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도태우 변호사는 5.18 폄훼 발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경선을 거쳐가지고 후보로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의 검증에 대해서 언론이 물었을 때 공관위원장이요. 이 부분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발언이 있는 거 당에서 체크가 됐지만 네. 공천 결선 기회를 보장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공천은 그대로 간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또다시 공관위원장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그것만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찾기 거의 직전에 또 공천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믿는 부분은 이런 보수의 지지층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냐라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강성 지지층으로서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믿고 이분이 다시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결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공천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 공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잡음이 있다는 배경으로 지금 오늘 기준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 34%. 뭐 이 수치를 차치하고서라도 친윤 후보들이 현역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출신의 이원모 전 비서관, 네. 주진우 전 비서관, 네. 그리고 강승규 전 수석 이분들은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곳에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후폭풍이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후폭풍이 맞습니다. 맞다. 제가 누누이 국민의힘에 예. 대한 공천을 비판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겉에만 화려해요. 근데 이제 속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친윤 공천, 그다음에 용산 용해권 공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한 대로 했던 공천이에요. 뭐 청년 여성 새로운 인물들 거의 없습니다. 현역 불패고요. 그다음에 용산에서 꼭 국회의원 시켜라 하는 분들은 정말 노른자에다가 다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속살이 다 드러난 마당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예.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 위기로는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또 한 가지 악재는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죠.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 이미 아그레망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사 임명 출국 과정에서 법무부, 외교부 등이 전부 다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든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통령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들, 함운경 후보 등 8명이 이종섭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하는 입장문도 냈는데 자진 귀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 문제도 뭐 저는 뭐 검토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출국 금지한 거 이거는 이 절대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갈 때만 확인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미리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지만 특임 대사로 나간 사람이 수사를 피하겠습니까? 예전에 몽골 대사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있어 바로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도피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조기에 대응을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거라는 게 워낙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의 이제 이미지를 더 씌워버리면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판단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 빨리 자진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야당에서 이걸 도피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 도피가 아니다. 지금 아니 대사가 지금 나가서 대표로 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피하면 어디로 도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진귀국해서 조기에 들어오는 것들 예. 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진귀국 가능성 검토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민주당은 일단 이종섭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양당 대표 모두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책회의를 연 것도 이 수도권 민심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은 15%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8%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수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출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했듯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이 컸다고 봅니다. 아. 정확한 그걸 가장 크게 보세요.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9.11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이 갤럽 조사가 그 이후에 3, 4일 이후에 벌어진 조사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종섭 전 장관을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피해자를 대통령이 대놓고 도피시켰다는 오해를 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외교 결례 지금 하면서 그걸 둘러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교 결례는 생각하고 우리들이 국민한테 결례하는 건 생각하지 않느냐? 너무 오만한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은 그 정권 심판을 줄여서 최대한 잘 보이고 이쁨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을 보낸 것은 뭐냐면 심판하려면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예. 화가 치문에 오른 것이죠. 저는 그 수치가 수도권에서 특히 바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의견이신 거고. 이런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듯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모두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 남부를 찾았습니다.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가 후진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는 전진하는 세력입니다. 선진하는 세력입니다. 그 선진정치, 전진정치로서 후진정치를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중도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운 때 알바를 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단을 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배철이를 들고 배철이로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오산과 평택을 찾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화성이랑 역시 또 평택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 경기 남부 도시들을 지금 타겟하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 얻은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0석에서 거의 그때 거의 국민의힘은 괴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갔는데 그렇게 지금도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 호소하고 일당이 되려면은 다시 이제 여기를 먹어 이제 다시 또 석권해야 되고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일당이 되고 과반까지 한번 가보려면 여기를 수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최전선의 접전지라고 봐야죠.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정권 심판은 저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써달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초리를 우리가 우리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얘기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 회초리는 깨끗할까? 예. 과연 저 회초리로 심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른바 거대 야당 심판론,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예. 나올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호소하는 건 뭐 야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나. 네네. 다만 그 회초리가 유용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회초리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중도층이 많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지점들을 많이 예. 파고들고 다시 좀 전선을 다시 형성한다 그러면은 전 수도권 승부는 현재의 지표로선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59석 가운데 51석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갔고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한 평택,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평택, 한동훈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평택 병에 나오고 또 김현정 이재명 언론 특보도 나서는 만큼 또 이 지역도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두고 있고 수도권 민심을 잡는데 한 위원장의 개인기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피로감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예.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유권자들이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줬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뭔가 대립되고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줬고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 이게 그냥 메이크업에 불과했구나. 한 팀이구나. 원보이스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면요. 총선을 제대로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실에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예. 당내 불만 전달해야죠.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해왔으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네. 마침표는 제가 언제 사과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해서 멈춰섰고 홀더 인사를 한 이후에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다? 그로 인해서 민심 이반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슬로건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요? 그러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뭐 윤재욱 의원 등 공동선대위원장 말고 다른 스피커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 이제 스피커의 저는 문제는 아니고 그건 아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문제, 민생의 물가 문제 이게 저는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난 주인가요? 3.1%로 이제 발표가 됐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과가 뭐 5천 원이다, 만 원이다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예. 뭔가 정책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물가 문제를 지난번 부산 방문 때 처음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즉 당과 어떤 이 저 정부의 역할이 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당이 좀 견인해 와서 예. 당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의 어떤 이 간격 때문에 못해 왔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이제 당이 이걸 주도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예. 즉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당정 협의를 통해 1,500억 일단 물가 지원금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실생활 그런 메시지. 예.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이 얼마만큼 민생과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드러났던 정치 이슈는 저는 큰 역할은 하지 않나 봅니다. 민생 이슈로 견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먼저 조국 혁신당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데리고 국민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을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국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멋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정권 심판의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주시길 호소합니다. 저 황운하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압도적인 2위로 만들어주십시오. 압도적 미모는 조국에게, 압도적 지지는 신장식에게 이기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는 자신을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 했고, 황운하 의원은 2위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는 조국 대표를 빗대서 미모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떤 전략입니까? 결국은 본인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뭐 다른 정당의 승리보다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생긴 이유는 자신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또 이 현 정부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정당이 되면,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은 비례대표가 될 때 뒤에 후순위에 배수진을 칩니다. 자, 배수진 쳐서 내가 이 정도 번호가 될 테니까 예. 자, 앞에 있는 분들 당선시켜 주세요. 그러려면 이 정도 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호소한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입원했다가 얼마나 역풍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왜 당신은 좋은 데 가느냐, 다른 사람들 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정당은 나를 위한 정당이고, 나를 1번으로 뽑아줘야 되고, 그다음 황운하 뭐 신장식 다 본인 앞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발언들이 발언들 예. 다 순서를 정해놓은 예. 거니까 결국은 이 정당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형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간다는 뜻이지 예. 다른 사람 뭐 당선 시켜주고 이 정당의 어떤 공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그런 모습 아니다는 것을 저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례대표 순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신당은 지금 현재 몇 석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일단 제가 조국 혁신당은 아니지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10석 이상. 늘 목표로 한다. 늘 목표는 아니고 무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당에서. 네네.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목표는 높기 때문에 한 15석. 13에서 15석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10석 이내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좀 영상에 나왔지만 예. 1번, 2번, 3번 정해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별로 좋은 연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그랬잖아요. 조국 대표가 20명을 추려놓고 국민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순번에 상관없이 선택한 대로 순번을 매겼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맞지?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앞뒤가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은 실수한 부분 같고, 일단 이제 뭐 복수의 정치 이런 거 다 떠나서 네네. 조국 혁신당의 이번 현상들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뭐 복수의 정치. 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나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나는 정당을 만들어서 내가 실형을 받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복수의 정치야. 라고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가 왜 나올까요? 비례정당 지지도 최근 뭐 갤럽 그렇죠. 조사만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민들이 예. 정말 뭐 어리석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복수의 정치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포괄적 정권에 대한 이 심판을 꼭 해달라라는 예.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봐야겠지만 예. 지금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을 봤을 때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법정 구속되지 않았고요. 황운하 의원도 1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에 법정 구속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권 심판론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비판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는데 가치나 비전이 없이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합니다.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내건 정당이 사람 공약을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이런 진짜 기괴한 현상은 사실 우리 정당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공격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이 조국 혁신당을 보면서 느끼는 게, 19대,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정당의 운명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지금 혁신당이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격하는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법치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예. 정당의 민주주의라든가 정당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른바 정당의 형해화 현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사실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정권 심판을 얘기해도 지금은 조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내분에 대한 반사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 조국 대표가 2번 비례대표 받아서 절 찍어달라고 얘기했을 예. 때 중도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막상 가면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창당의 자유, 출마의 자유, 무죄 수정의 원칙은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가운데 그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20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0%가 나왔습니다. 조 대표는 그런데 20대는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사실 좀 눈 가리기식 발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아왔거든요. 20대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석은 정확하진 않은 거죠.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본인 지지 정당을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입시 비위와 관련해서 공정의 이슈가 아직도 20대한테는 좀 저항감을 갖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전체 유권자 이 지지율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대는 투표 행사하고 30, 40대는 한 표 행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똑같이 투표장에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투표의 양상을 보면 그냥 지역구와 다 열어놓고 하면은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비례로 돌리면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어떤 지지율과 민주당의 비례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합친 게 비등비등했지만 최근에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더 높이 나오거든요. 이 민주당의 비례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보완제 역할, 외연 확장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합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복 정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요. 전부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실형 2년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에 입성했을 때 이게 집행이 되기 시작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여러 인사들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지금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생방송 되듯이 수사 과정이 노출됐었습니다. 아, 예.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입시 비위까지 저인망식으로 나올 때까지 뒤져봤다는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보셨죠. 이 부분 공정하게 동일하게 잣대가 기능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을 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이야기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내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다른 당도 좀 보겠습니다.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달리 다크호스로 주목받았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늘 화성을 해서 개소식 갖고 새로운 미래는 오영훈 의원과 서른 의원이 오늘 입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 정당들이 합쳤다가 쪼개지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동력을 상당히 상실해버렸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비례정당으로 시작했더라면 또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이 계속 유지됐더라면 합정이 깨지지 않고 그렇더라면 아마 상당한 또 이 위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결국은 본인 그 뭐 누구 합류 못하는 것 때문에 예. 결국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겨우 후과라고 봐요. 결국 본인들이 뭔가 뭉쳐 있었다면 그나마 그래도 제3의 선택지로서 역할을 했을 텐데 네. 갈갈이 갈라져 보니까 지지층들이 다 갈라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는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 개혁신당은 예. 반도체 벨트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다 3자 지금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지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어차피 이제 호남 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정서가 얼마만큼 받쳐줄 것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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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고척돔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한국은 좋아하는 나라라며 설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차례 메이저리그 시즌 MVP에 빛나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고척돔 그라운드에서 동료들과 함께 몸을 풉니다. 역시 MVP 경력을 뽐내는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의 몸놀림도 가벼워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최고 몸값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까지. 스타 군단 LA 다저스의 첫 공개 훈련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오타니는 12년 만에 방문한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며 서울 시리즈를 향한 설렘을 전했습니다. 맞대결 상대 샌디에이고도 본격적인 시리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역시 마차도와 타티스 주니어 등 호화 라인업을 포진시킨 가운데 올 시즌 당당히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은 김하성은 남다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제가 5년 동안 홈팀으로 뛰었던 구장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한미일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훈련만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LA 다저스와 한국 프로야구 키움의 스페셜 게임부터 이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서울 고척돔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타니 선수를 비롯한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현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타니 선수는 12년 만에 방문한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표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옵니다. 많은 때 엄마는 고고생이었는데 今はまたちょっと違いますし、あの時からでも好きな国の野球でこうやって帰ってこれてプレーす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自分の中でも特別かなと思います。まあ初めてこう一緒に公式戦自体を見るの多分一緒に来て見るの初めてですし、そういう意味では良い思い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 자, 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소속된 LA 다저스와 한국 프로야구팀 키움이 오후 12시부터 경기를 가졌는데 활약이 어땠습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다. 굉장히 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예. 정말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 올라섰는데 시원한 타구를 뽑아내지는 못했고요. 2타수 무안타 삼진 2개를 당하면서 심지어 헬멧이 벗겨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헛스윙 2번까지 기록을 헛스윙 했습니다. 헛스윙 2번.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한 거네요. 키움 선수들이. 그런데 지금 스코어는 지고 있는데 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아직 경기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타니 선수 1번 타자가 물러나 1회 초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맞선 키움에서의 선수가 누구였냐면 투수 이 아리엘 후라도 선수였거든요. 네. 후라도 선수는 타점에서도 2타점 정도 오타니 선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일본에서 이미 오타니 선수를 미국에서 오타니 선수를 많이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 선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공도 굉장히 강속구를 던졌거든요. 첫 번째 타석에서 이 148km의 높은 싱커를 오타니 선수가 맞아서 배트를 휘둘렀지만 헛스윙을 기록했고 2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47km의 강속구를 결국에 막아내지 못하면서 삼진 두 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 일부 선수들은 국내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야구 클리닉에 참가를 해서 투구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당시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Just here. My hands are so big, so I go a little bit like wider. Some people go here, but I'm like this. And I like out front.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선수들을 보고 메이저리그에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So if you guys keep fighting, keep working hard, stay in school, and keep following your dreams, you will be here in the big leagues. 등치도 더 큰 것 같고 뭔가 더 키도 커 보여서 멋있어 보여. I don't think I'll ever forget this experience, and I'll never forget what these people have taught me. 지금 아이들 인터뷰도 봤는데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아이들 표정만 봐도 굉장히 지금 설레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렸을 때 내가 꿈꾸던 어떤 필드의 전문가를 만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소중한 기억이고 동기부여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죠. 예. 아마 꿈에도 나올 거예요. 아이들 정말 잊지 못하는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 네. 이 미래 꿈나무, 야구 꿈나무 아이들에게는 좀 엄청나게 좋은 기회에 또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대표팀과 김하성 선수가 소속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간 경기가 또 예정돼 있어요. 네, 오늘 저녁 시범 경기 일정으로 팀 코리아 대 샌디에이고 경기가 또 기대가 그렇죠. 되고요. 시범 경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낮에는 샌디에이고와 LG 트윈스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녁에는 이 팀 코리아 우리 대표팀과 이 다저스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무엇보다 볼거리는 20일, 21일 개막전이겠죠. 그렇죠. 엄청난 뭐 오타니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맞대결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풍성하겠지만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시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라든가 이대호 선수, 김광현 선수가 축구 중계, 야구 중계 게스트로 또 참석을 해서 선수 시절 경험까지 곁들어가면서 아주 맛깔난 해설을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예. 기대가 정말 큽니다. 고척돔 제가 사는 곳에서 참 가까운데 저는 TV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소식입니다. 네, 요즘 벚꽃 축제 같은 봄 축제가 한창인데 일부 지역에선 축제가 폐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15년 된 축제 또 27년 된 축제들이 폐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와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벚꽃이 한창 피는 시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꽃이 필 텐데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상도문 돌담말 이곳이 지금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곳이어서 네. 해마다 상춘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맞습니다. 2009년부터 벚꽃 축제를 열어서 매년 수만 명이 찾았던 곳이에요. 네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축제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주민 343명 중에 173명이 65살 이상 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어떤 인력을 찾기가 좀 어렵고 일하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령의 예. 주민들만 계시다 보니까 이 축제 네. 자체를 이끌어갈 일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제 자체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30년 된 지금 기장 멸치 축제 이것도 지금 올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부산에서 열리는 유명한 축제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기장에 가면은 4월에 이 멸치회를 제철 멸치회를 살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던 예. 축제고 해마다 20만 명이나 찾는 정말 명물 축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회와 부녀회가 청년 부녀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 고령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급이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축제도 올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살 이상 비율이 19% 넘는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축제와 이 학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 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명맥이라도 좀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끌어왔던 축제들이 사라지는 건데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으로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 황사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녁에는 남부지방의 공기질도 탁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밤부터는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해 건조주의보가 또 한 번 확대됐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찬바람과 함께 날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곳곳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오늘 밤 9시에는 내륙 많은 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